안녕하세요. 리뷰 닉입니다. 용의 기운을 받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멋진 용을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3D 고속 프린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플래시포지에서 출시한 고속 3D 프린터 어드벤처 5M 프로입니다. 함께 보시죠. 정확한 영문명은 어드벤처러 5M 프로인데 한글명으로는 그냥 어드벤처 5M 프로로 한 것 같습니다. 챔버형 프린터로 박스 크기가 좀 큰 편이지만 손잡이도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 쉽게 운반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추가 노즐 2개가 더 들어있는데요. 덕유항공에서 추가 노즐로 보내주신 거고 기본 구성품으로는 AS카드와 사용설명서, USB 메모리가 들어있습니다. 제품 전체를 감싸고 있는 스티로폼을 드러내면 프린터 본체가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기를 꺼내서 포장과 비닐 테이프들을 모두 제거해줍니다. 대부분의 챔버형 프린터들이 그렇듯이 프린터 내부 공간도 챔버 보호폼으로 꽉 채워져서 그 사이에 구성품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샘플 필라멘트와 액세서리 상자, 전원 케이블을 꺼내준 다음 내부 스티로폼을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앞쪽의 큰 폼을 먼저 제거하려다 보니까 타이트해서 어렵게 꺼냈는데 헤드 뒤쪽의 폼을 먼저 제거해주고 헤드를 뒤로 밀고 꺼내게 되면 더 쉽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설명서를 봐야 실수가 없고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된 설명서가 들어있지만 덕유항공에서 구매 시에는 한글로 된 가이드 문서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한글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샘플 필라멘트 0.5kg 짜리가 들어있는데요. 번트 티타늄이라는 오묘한 컬러의 필라멘트입니다. 액세서리 박스 안에는 프린터 사용 시 필요한 각종 공구들과 추가 노즐이 들어있는데요. 0.6mm 제품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풀 홀더와 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조립이 필요 없는 완제품 형태로 뒤쪽에 스풀 홀더만 나사로 결합을 해주고 제품 안쪽에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배드 고정 나사 4개만 제거를 해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체가 블랙 색상으로 된 챔버형 3D 프린터인데요. 상단과 전면 도어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단 덮개가 있는 제품들은 덮개를 열게 되면 마땅히 둘 곳이 없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뒤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면 상단 우측에는 4.3인치 터치스크린과 전원 버튼, USB-A 연결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뒷면 하단에는 유선 랜 연결 포트와 전원 스위치, 전원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어드벤처 5M 프로는 코어 XY 구조로 220, 220, 220의 빌드 볼륨을 갖고 있는데요. 타사 대비 조금 작은 사이즈인 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익스트루더부터 살펴보면 팬이 달린 헤드에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체인 부분도 처짐 없이 잘 고정이 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체인이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어 두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익스트루더 위쪽에 테프론 튜브를 통해서 필라멘트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고정장치 같은 게 없이 그냥 바로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익스트루더의 가장 큰 장점은 손쉬운 유지 보수 기능입니다.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렌치나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분리해야 해서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했는데요. 이 제품은 자석을 사용하여 떼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천면 노즐을 교체할 수 있는데요. 양쪽의 붉은색 레버를 눌러준 다음 노즐을 아래로 당겨주기만 하면 분리가 되고 끼울 때에는 그냥 위로 꽂기만 하면 딸깍 소리와 함께 바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쉽게 볼 수 있게 하려고 헤드를 분리해서 보여드렸는데 헤드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양쪽 레버를 눌러주고 분리해주면 되니까 노즐 교체를 정말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빌드 플레이트는 자석 부착식 텍스처 배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양쪽 가장자리에 가이드가 있어서 딱 맞춰 끼워주면 되고 플라스틱 손잡이를 가운데 부착해서 한 손으로도 분리가 가능하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였습니다. 좌측에는 냉각 팬이 있고 오른쪽 뒷면에는 두 개의 필터가 있는 공기 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헤파 필터와 활성탄으로 된 이중 필터가 탑재되어 있고 내부 순환과 외부 순환으로 소재나 온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전면 구석에는 카메라도 내장되어 있어서 모니터링 및 타임랩스 동영상 녹화도 가능합니다. 사용을 위해서는 뒤쪽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준 다음 전원 스위치를 켜고
전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 켜주면 됩니다. 전원이 켜지면서 마치 옛날 게임기 같은 사운드로 시작음이 들리고 언어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제품은 한글을 지원하고 있어서 한글을 선택하면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을 모두 한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자체 테스트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레벨링 및 진동 보정까지 진행을 하는데 남은 시간까지 친절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 원클릭 레벨링 시스템으로 수동으로 레벨링을 할 필요 없이 알아서 자동으로 레벨링을 해주는데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필라멘트를 로딩해주면 되는데요. 플래시포지 고속 필라멘트를 사용해보았습니다. 먼저 필라멘트 끝을 사선으로 잘라준 다음 뒤쪽 거치대에 걸어주고 튜브 안으로 쭉 밀어 넣어줍니다. 필라멘트를 익스트루더 안으로 밀어 넣어준 다음 튜브도 같이 꼽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로딩을 눌러주면 노즐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딩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딩이 완료되면 테스트 출력으로 큐브 샘플 출력까지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전원을 켠 후부터 안내를 따라하기만 하면 첫 테스트 출력까지 쭉 진행이 되니까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쉽게 첫 출력까지 해볼 수 있게 해주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출력된 걸 보면 상당히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무선 와이파이 설정을 해주면 무선으로도 출력이 가능한데요. 연결이 되자마자 펌웨어 업데이트 안내가 나와서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장 메모리에 출력 파일들이 몇 개 들어있는데요. 피젯 스피너를 출력해 보았는데 붙거나 걸리는 부분 없이 부드럽게 회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형으로 된 측면 부분도 굉장히 매끄럽고 깔끔하게 출력이 잘 되었습니다. 어드벤처 5M 프로는 최대 속도 600mps를 지원하는 고속 3D 프린터로 일반 3D 프린터보다 12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실제 사용을 해보면 출력 속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작동들이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작동하는 점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3D 벤치 배를 출력해 보았는데요. 일반 모드에서 24분 만에 아주 깔끔하게 출력이 잘 되었습니다. 전용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인 플래시 프린트 5를 사용하여 무선으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플래시 프린트 5 소프트웨어 역시 한글을 지원하여서 초보자분들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라멘트 교체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리트랙트 메뉴가 없고 그냥 튜브를 빼서 필라멘트를 자른 다음 로딩으로 남은 필라멘트를 출력시켜서 빼내고 새 필라멘트를 집어넣어주는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편리한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노즐 교체가 굉장히 편리한데요. 퀵 릴리즈 노즐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노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0.4mm 노즐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0.6mm 노즐로 교체해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0.6mm 노즐을 사용하면 출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출력물에 비교해보면 0.6mm 노즐에서도 압출 불량 없이 깔끔하게 인쇄가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즐이 곱다 보니까 0.4mm보다 좀 더 출력 결이 잘 보이기는 하지만 심하지가 않아서 좀 더 빠른 시간에 출력물의 형태를 확인해보는 등의 용도로 사용을 하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노즐은 0.25, 0.4, 0.6, 0.8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0.25mm 노즐을 사용하면 더 얇게 출력할 수 있게 되어 두 배 더 정밀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노즐을 교체해서 출력을 해보았는데요. 확실히 더 가늘다 보니까 정밀하게 출력이 되는 것은 맞는데 부분적으로 처짐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세팅을 좀 더 바꿔서 출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뉴에서 카메라와 동영상 옵션을 켜게 되면 출력 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타임랩스 영상으로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프린트 5에서 직접 카메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클라우드에 등록 시 무선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타임랩스 출력 영상은 프린터에서 터치스크린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USB 메모리를 꼽아서 복사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용 앱이 없고 클라우드로 바로 저장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전용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아닌 오르카 슬라이서를 지원하여 프린터 등록 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무선 출력이나 카메라 기능 등은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속 프린터이다 보니까 소음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시끄럽기는 하지만 조용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챔버를 모두 닫아놓은 상태에서 저소음 모드 시
50에서 60dB 정도의 소음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3D 프린터가 아무리 고속이라고 해도 출력 파일에 따라 몇 시간에서 열몇 시간 정도까지도 출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 외출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출력이 완료되면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자동 종료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출력이 끝난 후 30분 후 자동으로 종료가 되니까 장시간 켜놓을 필요가 없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종료 기능이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 자동으로 종료가 되어도 작은 작동음이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후면에 있는 저런 스위치를 꺼주면 완전히 꺼져서 조용해지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로 자동 종료 시 완전히 꺼지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로 수정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차세대 3D 프린터 플래시포지의 어드벤처 5M 프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본 프린터보다 12배 빠른 고속 프린터로 전체적인 출력 품질도 만족스러웠고 퀵 릴리즈 노즐, 플라스틱 손잡이 텍스처 배드, 저소음 출력 모드, 자동 종료 기능 등 부가 기능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한글을 지원하는 점도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유항공에서 구매 시 2년 무상 AS를 제공하는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매를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비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